줘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곰순이 가수님 계신가요? 네, 천사부 가수님 가수님 계시죠? 잘 들으세요 세상살이 어렵구나 누가 누가 말을 했나요 우리네 어머니 얼음을 하나 끊었고 밤새도록 바느질도 하셨어 세상살이 눈물 겹다고 누가 누가 말을 했나요 우리네 어머니 새벽에 가기도 전에 이틀 뒤에 새벽밭에 가셨어 돌아보면 그 시절에 한도 많았는데 한도 왔다가 우리 이제 즐겁게 살아보자 세상살이 힘들다고 글자를 띄우지 마라 오늘도 웃으면 꽃길을 걸어보자 세상살이 눈물 겹다고 누가 누가 말을 했나요 우리네 어머니 새벽에 가기도 전에 이틀 지나 새벽밭에 가셨어 돌아보면 그 시절이 좀도 많았는데 한번 왔다가 우리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세상살이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지 마라 어머니 얼굴이 사라진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예, 우리 곰순이 가수님 네, 보름볼 네,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아직까지는 이거 입에 딱 붙어야 되는데 아직 못 붙었어요. 네. 요즘 제가 어제도 일이 좀 있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네, 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네, 더 연습해갖고 고창에 가면 더 끝나기, 여기 끝나기 전에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알았죠? 응, 나도! 아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셨네. 땡큐, 고맙습니다. 아, 그럼 빨리 갑시다.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또 술 마시러 갔네. 아이고 참말로.
나한테 맞는다. 대화 듣는 자 혹시가 열리는 부러워서 생각난다. 가장 잘 듯이 작가심을 내주자.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물이 새라. 비가 오면 찢어질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세상에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나왔어? 가족, 같은 가족, 요리 가족이고. 학교에서. 이거, 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오셨어요? 네. 어머야,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아, 정주가 집이에요? 어, 작년에 내가 학교에서 했었는데. 어? 예? 이번 연도인가? 이번 연도 나도 헷갈리네. 예. 네. 예. 나는 이번 년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작년인데. 예. 저는 작년에 왔어요. 아유, 그나저나, 요렇게 애기들이요? 어, 부부고? 근데 엄마가 아가씨 같아. 아빠도 총각 같고. 어째, 아, 뭐, 장가를 일찍 갔나? 시집을 일찍 갔나? 아가 벌써 이만큼 크다. 응? 네? 10대에 알을 남겨? 어, 근데 왜 이렇게 동안이야, 진짜? 어, 진짜, 천연총각이라 해도 믿겠어, 진짜, 얼굴이. 응. 그것도, 아니, 부부가 또, 그, 검실이 또 좋은가 봐. 애국자의 말 그대로, 요즘에는 애들 안 오는데, 이 집에는 아가 서있네. 이야. 애국자야, 애국자. 진짜 애국가야, 애국자야, 애국자. 이야, 진짜. 이런 집안은 여섯을 줘야 돼. 아가 하나, 둘, 넷 명이고. 이거 좀 부딪혀 줘봐요, 이거. 다 달라붙어갖고, 응. 응. 아, 떨어지네? 어, 오케이, 미안, 미안. 아우, 세상에, 애국자 집안에. 아야, 너희라고? 서희라고? 아니, 엄마, 아빠도 줘야지. 엄마, 아빠도 주고. 그래야, 세상에, 애기들아, 어쨌든, 요, 염 먹고, 건강에 잘 다녀야 된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씩씩하게 잘 다니고, 요, 여선, 두 내외가 있잖아. 여처럼, 잘 싹, 달라붙더라고, 주는 거요. 예, 예, 뭘. 예, 눈치 빠르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어, 아유, 또 했네. 에? 누시면 안 줘봐봐. 아유, 감사해요. 어, 아, 한 개는, 어, 그것도 걸어준다고. 오, 맞아요. 어, 감사해요. 응. 이, 요, 요거는 내 거 아니라. 요거는 저 줘야 돼. 왜냐면은, 나 삥땅 했다고 또 마트 뒤지거든. 어저께 나 많은 삥땅 했다가 나 단장님한테 벌었잖아. 예. 다 요, 줘야 돼. 예. 요 값은 절대 삥땅 하면 안 돼. 아, 어. 아우, 나 어저께 시급했잖아. 어. 뒷골목 대로 나 따로 나오라더라고. 그러고 못 모르고 따라갔지. 따라갔지만은, 멍대가 이익 하더라고. 새 빠져 도망가 뿌지, 뭐. 야, 그것까지 말해야 돼. 나 짧아. 쪽팔리게 그 짧다 소리 왜 하냐고 가시네야. 안 그래도 내 이거 지금 치명인데 다리가 속다리라고 도망도 못 가서 잡혔어. 주사가 터졌잖아. 잘못입니다. 두 분 다시 내 옆값을 삥당 안 할게요. 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알죠? 그죠? 아, 근데 사표에서 또 여기까지. 아, 전주가 집이시구나. 우리 언니는 혼자 오셨어? 엄마 혼자 오셨어? 서희 왔어? 구경 왔어요? 엄마를 여기다 버리고 구경 갔다고? 엄마를 버리고 두 분 구경 갔어? 아, 구경 갔다 와요? 아, 엄마는 또 여기다가 미리 이야기를 선포를 하네. 집에 여지 많다고. 응. 어, 그래요. 엄마 나는 또 버리고 간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는데 안 그러면은 우리 방에 재워드리려고 생각했지. 아, 진짜요? 어, 그런 생각. 다행히, 어? 딸이,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렇지. 딸이, 딸년이 그래도 효녀요. 며느리는 당연히 안 들었는데. 어, 그래요? 어, 아, 그러시구나. 예. 엄마, 그냥 맞지만 앉아 계셔. 예. 정면하면 이따가 밥 한 개 사먹게. 용돈 주면 돼. 어, 아이고, 네. 어? 저 애국자 집에는 진짜 아껴야 돼.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엄마 엄마는 어디서 오셨어요? 삼례예요 집이? 아 집이 여기예요? 어 그러시구나. 예. 이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삼봉식자재 삼봉식자재 마트에서 앞으로 많이 애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께 주는 선물이에요. 어.
아, 이걸 파는 거 아니요. 엄마 받아 가시오. 예. 그 방 닦고 이거 이거는 우리 삼봉 식자재에서 예, 얘를 어? 하나 준다고? 그 한 개 더 닦으려고. 나 한다고 두 개 더 갖고 오는 지씨. 아니, 이거 아, 그게. 어. 엄마, 어쨌든 여기 우리 떠나더라도 우리 삼봉 식자재 맡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선물도 주시고 하니까는. 자, 여기 있어요. 예? 꽂아주면 좋지. 어. 아유, 감사합니다. 뭐였지? 어, 잠깐만. 자, 진짜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어, 연꽃, 아, 수, 그, 수족사 여성하고, 어, 연꽃, 네, 주세요. 얘는 장구 치워서, 밤이라 눈 때리면 울리니까. 자, 여자 눌러주세요. 조용한 노래 뭐 해드릴까?
여자일생 이제 안 해. 나 조금 울 것 같아. 지금 여, 엄마들이 지금 여자일생 지금 본견에 옛날 생각 이 밤에 지금 밤에 가서 이불 속에 지금 울면 어떡하려고. 나 같으면 이제 뭔 일 하다가 이집 끄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어 가면 이불 속에 아이고 부모님이 아까 여자일생 불러갖고 나를 이렇게 무서워게 만드네. 순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심세월. 아, 또 무심세월 좋아하시구나. 와, 그래요. 어, 마지막 알았으더라. 무심세월로 갑시다. 요거.
이제 다가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